특히 환자분은 이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눌러서 발생한 통증 때문에 저희 상담하는 도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상태셨는데 저는 이걸 보고 시술하면 좀 좋아질 거라고 사실 확신이 좀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마디마디 신경외과 의원 원장 김일천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환자분 케이스는 상당히 좀 독특했던 케이스인데요. 4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허리가 아파서 온 거는 뭐 일반적으로 똑같았어요. 이분은 이제 골프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골프를 한 3개월 정도 치다가 이제 갑자기 허리에서 뭔가 뻐걱하면서 이제 통증이 심해져서 오셨는데요. 근데 이 환자분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저희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경과를 한번 쭉 보기로 했었는데 이 환자분이 저희 상담하는 도중에 갑자기 나 허리가 너무 아프면서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하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머리도 크게 부딪힐 뻔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마침 저희 직원분을 이제 잘 잡아가지고 크게 다치거나 하진 않으셨지만 실제로 거의 한 3분 정도 의식을 잃으셨어요. 자, 이런 게 왜 생겼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고 허리 디스크가 이제 심하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페인 쇼크란 게 있어요. 이 통증 때문에 쇼크가 생기는 건데요. 이 왜 통증 때문에 쇼크가 생기는지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MRI를 다행히 미리 찍어가지고 오셨는데 그 찍은 MRI 사진을 보고 이분은 왜 통증 때문에 쇼크가 생겼는지 설명을 드리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꼬리뼈가 있고 허리뼈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올라가면 자, 여기 위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뼈하고 뼈하고 있는 여기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셔야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 환자분은 이 디스크가 까맣게 이제 바뀌면서 이 뒤쪽으로 지금 이만큼이나 이 볼록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디스크가 그러니까 터진 거죠. 이렇게 터져가지고 나오면서 이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정확하게 또 보기 위해서 그 디스크의 단면을 또 봤어요. 정상적인 허리 디스크의 단면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휠에 타이어가 껴있는 것처럼 이 가운데는 색깔이 이렇게 하얗고 이 겉에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게 이게 좋아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이 동그랗게 보이는 게 이게 신경 기둥의 단면이 되는 거예요. 이 단면을 보게 되면 이 동그랗게 신경이 이렇게 기둥의 모양이 타원형으로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자, 우리 환자분 디스크 터진 쪽을 보면 이 가운데 뭔가 볼록 튀어나왔죠. 이 디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사실 많이 나왔어요.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수술을 고려할 만큼 특히 환자분은 이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눌러서 발생한 통증 때문에 쇼크가 올 정도로 심했고 시술 이전에도 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계속 누워서 생활할 정도셨기 때문에 증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생기게 되면 그 통증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 우리 몸에는 이렇게 신경이 눌리고 자극이 되면 부교감 신경이란 게 되게 활성이 돼요. 자, 부교감 신경은 어떤 거냐 하면 하와이 이런 데 가가지고 해수욕장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몸이 되게 나른하고 기운이 쭉 빠지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가 몸이 기운이 쭉 빠지고 편안한 상태에서 자극이 되는 게 부교감 신경인데 내가 걷고 활동을 하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부교감 신경이 오히려 자극이 되게 되면 어떻겠어요? 다리 힘이 쭉 풀리면서 갑자기 쓰러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교감 신경이 더 심하게 활성이 되게 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훅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기절을 하고 의식을 잃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심장에서 이 펌핑이 잘 돼가지고 피가 잘 돌아야 사람이 이제 활동도 하고 의식도 있고 그런 건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혈압이 쑥 떨어지게 되면 몸에 힘이 쫙 풀리면서 막 땀도 쭉쭉 식은땀 흘리면서 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 이렇게 처음에 오셨을 때 그 통증이 심하고 그 통증이 발생한 원인이
허리 쪽 신경을 많이 누른 통증이다 보니까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된 페인 쇼크가 오게 된 거예요. 이 통증으로 쇼크가 와가지고 처음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환자분의 경우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터져 나온 게 거의 신경이 다 눌려가지고 타원형이 아니라 아예 뭐 초성대 모형으로 아예 다 찌그러져 있죠. 그래서 안 좋은 상태셨는데 저는 이걸 보고 그래도 시술하면 좀 좋아질 거라고 사실 확신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 겉에 이렇게 테두리 부위는 디스크가 터져 나온 것 치고는 좀 깔끔하더라고요. 이게 겉에 테두리까지 다 터져가지고 아예 이제 흘러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회복이 사실 지금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디스크 튀어나와 있는 이쪽 부위로 해서 오징어 연탄불에 찌지듯이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시술 과정에 이제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요추 4번, 5번에 안전한 부위 셀프 트라이앵글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었어요. 자, 디스크 안에 이렇게 바늘이 쭉 들어가가지고 자, 보시면 허리뼈 4번, 허리뼈 5번 이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있고 디스크가 터져 나온 방향은 어느 쪽이냐면 자, 뒤쪽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터져 나온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단면 봤을 때 나온 게 이렇게 나온 건데 자, 이쪽을 향해가지고 이제 자, 이쪽에 여기 제가 표시를 해둔 요거 까만 거 보이죠? 이 까만 게그 고주파 열이 나오는 팁 부위예요. 이팁 부위에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하는 건데 열이 발생하는 부위로 이제 디스크 터진 부위를 향해서 멀리서부터 조금 조금씩 이제 찢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들어갈 때는 통기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막확 넣으면 신경을 혹시 건드리거나 찢으잖아요. 그때는 신경에 손상이 혹시 남기라도 하면 없던 통증이 생기고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 거죠. 다행히 환자분은 큰 문제 없이 잘 디스크를 찢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저 정도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신경에 이제 자극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펀치로 이렇게 때려 맞은 것처럼 신경이 맞아가지고 부어 있는 상태예요. 신경에 염증이 있는 상태여서 신경에 염증을 또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요추 신경성형술 이 꼬리표를 통해서 쭉 따라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제일 안 좋았던 여기 요추 4번, 5번 이쪽에 이제 그 구석구석 청소를 해주고 그 주변 부위도 이제 염증이 있을 만한 곳은 다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해서 다행히 시술이 아주 안전하게 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결과는 그 다음 날부터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원래는 아예 걷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알려고 하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통제를 쓰고 하는 게 24시간 쓸 만큼 되게 심하셨는데 그 시술 끝나고 난 직후부터 다행히 이제 걷고 활동도 잘하시고 해서 되게 회복이 빨리 잘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물리치료도 가끔 받으러 오고 하시는데 뭐 횟수도 거의 자주 오지 않으실 만큼 회복이 아주 잘된 좋은 경우였어요.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내가 몸이 많이 아프고 나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사실 초반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우리 환자분은 좀 안타까웠던 게 제가 자세히 여쭤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골프 연습을 하실 때 계속 허리가 아팠대요. 그럼 만약에 그때 왔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디스크가 심하게 터지기 전에 어쩌면 물리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좋아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큰 일이 생기고 나서 오게 되면 고생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통증도 심하고, 시술이나 이런 거를 바로 고려해야 될 만큼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꼭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미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아요. 네, 오늘 케이스 리포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